올해 장마철 제주 지역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어승센 수원지에 물이 바닥나 다음 주부터 일부 중산간 지역에 제한 급수가 이뤄집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저류지의 관리가 부실합니다. 태풍 북상을 앞두고 정비가 시급합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공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감귤에 피부 노화와 아토피 등을 막는 성분이 포함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본격적인 상품화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올 여름 장마철은 유난히 무덥고 비를 구경하기도 어려웠는데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강수량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가뭄이 심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아예 물 공급이 끊긴 곳도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땡볕에 땅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마를 대로 마른 흙은 바람에 날릴 정도입니다. 콩잎은 온통 갈색으로 변해 조금만 만져도 부스러집니다. 이곳은 토양 상태가 매우 건조한 단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한창 뿌리가 뻗어야 될 시기지만 이처럼 누렇게 변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이거 다 망쳐버린 거예요. 과수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가뭄이. 200mm 이상 오는 걸 기다리고 있죠. 농민들은. 특히 제주 북부와 서부 지역에 가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경지 토양 수분 상태를 측정한 결과 북부 지역 7곳 가운데 5곳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건조나 매우 건조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잎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토양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이제 저 생육적으로 이제 성장이 더디는 이런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어승생 수원지도 말라 일부 중산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 관광업체는 열흘 전부터 아예 물이 나오지 않아 카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생서에서 물을 배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먹는 물로서는 저 사실 100% 미치를 못해가지고선 이거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올여름 제주 지역 장마 기간은 33일로 평년보다 하루 길었지만 강수량은 90.2mm로 평년의 23%에 불과합니다. 특히 제주시에 1mm 이상 비가 내린 날은 단 5일뿐이었습니다. 1973년 장마철 강수량 집계 이후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로 중부 지역에 머물면서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무덥고 메마른 장마가 이어졌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4년 만에 중산간 마을에 제한 급수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어승생 수원지의 저수량이 크게 줄어 제주시 해안과 월평, 한림읍 금악과 애월읍 소길리 등 8개 마을에 오는 7일부터 격일제 급수를 실시합니다. 어승생 수원지의 유입량은 평소의 30% 수준인 5천 톤으로 줄었는데 태풍 노루가 많은 비를 뿌려줄 경우 제한 급수가 단축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제5호 태풍 노루가 제주를 향해 북상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서북쪽으로 이동 중인 태풍 노루는 오는 6일 오후 서귀포 남남동쪽 330km 해상까지 접근한 뒤 7일 새벽 제주 동쪽 해상을 거쳐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앞으로 바람과 파도가 점점 거세지겠다며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한편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이 제주시 35.3도, 고산 33.6도까지 치솟았고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 노루가 제주를 향해 방향을 틀면서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막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하천 저류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잡목과 풀이 무성하게 자란 이곳은 말 방목지가 아닌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저류지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도 있지만 무용지물. 저류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펜스에는 이처럼 잠금 장치가 없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저류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저류지 문은 열려 있고 말이나 소의 배설물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저류지 내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행위는 하천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저류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말들이 달아날 수 없고 풀을 먹이기도 좋아 농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겁니다. 계속 상주에는 근무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걸 제초 작업을 하기도 어렵고 이처럼 저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폭우나 태풍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토사가 많이 쌓였거나 그 수목이 자라거나 하면은 그만큼 물 들어오는 용량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감소가 되죠. 그러면 그만큼 물이 못 들어오면은 그 물이 하류로 가서 홍수를 범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태풍 날이 이후 하천 범람을 막겠다며 무려 940억 원을 들여 설치한 대형 저류지는 모두 13개. 하지만 정작 관리 매뉴얼은 없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물을 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20여일 앞두고 제주 시내 곳곳에서 중앙차로 시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교통체증까지 유발하고 있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혁태 기자입니다. 중앙차로 설치 공사가 한창인 제주시청 부근 도로. 인도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마구잡이로 파헤치다 보니 인도폭이 채 1m도 안 되는 곳이 있어 시민들이 고개하듯 거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노인들 걸어다니는 게 너무 어렵죠. 만약에 이거 뭐 휠체어나 뭐나 뭐 준비성 없이 무조건 파헤쳐놓기만 하고 하니까 차들이 차선이 좁아지니까 차들도 하고 노인들은 좀 힘들죠. 변압기나 전신주와 연결된 전선들도 이리저리 엉킨 채 노출돼 있어 비라도 내리면 안전사고 우려가 큽니다. 깊게 패인 공사장 주변에 부착됐던 출입금지 표지는 끊어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시 설치된 철판을 밟고 지나는 게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교통체증도 심각해졌습니다. 한 개나 두 개 차로를 막고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병목 현상이 생겨 하루 종일 차가 막힙니다. 공사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기저기서 끼어들게 하는 차량들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중앙로 한번 내려가려 보면은 뭐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불편해요. 네, 뭐 지금 뭐 수시로 해갖고 여기서 뭐 차량 통제나 뭐 이렇게 뭐 지시해 주는 것도 없고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오는 26일. 그러나 일부 구간의 공사는 다음 달에야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40년 만에 이뤄진다는 거창한 사업명만 내세운 채 마구잡이식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감귤에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데다 당뇨병과 비만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감귤 껍질에도 피부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린 감귤 껍질을 곱게 갈아 농축기에 넣고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제주대학교 연구팀이 주목하는 성분은 노밀린과 베르가모틴 두 가지. 사람 피부를 재생하는 콜라겐 생성을 30% 이상 촉진시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감귤에 존재하는 노밀린과 버가모틴이나 물질이 콜라겐 생성을 증대시키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단백질 억제시킴으로써 주름 개선 소재로 훌륭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베르가모틴은 아토피와 여드름을 일으키는 염증 인자 생성을 억제하는 항염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콜라겐 분해 효소 등 세 가지 피부 개선 효과 성분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품화에 나섰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식품과 화장품 이런 거에 천연물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귤 껍질이 피부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소비가 늘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의 건축 규제 완화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이라는 시민복지타운의 개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지적에 따라 건물 높이를 4층으로 높이고 6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건축 규제 완화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행복주택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건축 규제 완화를 보류할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가 지방분권의 선도 지역이라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의원 정수 조정 방안을 재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제4대 사장 재공모에 5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늘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 인사 3명과 도외 인사 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내정자를 결정한 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합니다. 정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로수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집니다. 제주시는 제주 동부경찰서 부근 가령로 일대에 워싱턴 야자수 38그루를 다음 달까지 우선 이식한 뒤 효과가 좋으면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야자수는 지난 1990년부터 휴양지 이미지를 위해 가로수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 3,500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제주대 로스쿨 교수 60살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 교수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급을 묻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